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회를 떠야지만 싱싱한 송어의 붉은 속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두뇌 발달에 좋은 DHA가 듬뿍. 특히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아들 입맛에도 그만이래요. 설명력을 말. 입안 가득 넣고 오물오물 씹어주면 살살 녹아요. 이제 그만해요. 없다고 이제. 저희는 너무 마지막. 그래 너네 하나씩 마지막. 초장이 다 떨어졌는데. 초장이 이제 고기도 떨어졌는데. 술안주 할 게 없잖아 오늘들. 맞아. 아니요 이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 어, 지금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먹어서. 근데 매년 저희들 여기 자주 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잡은 걸 잊지를 못하니까. 지금 회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뭐 매운탕 끓일 수 있으면 끓여서도 먹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별미 성어구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적당히 익힌 성어에 소금 간만 살짝 하고 껍질만 바삭하게 익으면 완성. 너는 잘 구워진 성어구이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녀석들 한 입 달라네요. 석쇠에 구워내도 고운 빛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짭조름하고 담백하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입맛. 끝내준다.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어디서 뺏어가려고. 덕분계곡에서 만난 먹방비의 신생아. 맛있어요. 어느덧 찾아온 개고기 밤. 하지만 이대로 밤을 보내기에 아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낚시가 없을 낚시 바늘 갖고 할 적에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먹을 적에는 낚시 바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잡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이름하여 풀낚시. 과연 바늘 없는 낚시가 가능할까요? 물 많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갖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매역이나 탱거래가 여기 와가지고 돌을 지렁이를 물어요. 고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네. 어디 좀 잘 저도 처음이에요. 저희 애들끼리 좀 원시 방법으로 좀 예전에 그 낚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낚시를 체험을 하고 싶어서. 지렁이 감은 대나무 줄기와 양은 바가지 하나 어둠을 헤치고 자리 잡으면 자 다들 기다리세요. 야, 막대기 꽂아서 뭐가 잡히나요? 근데 느낌이 와. 풀낚시의 핵심은 인내. 성급하면 놓칩니다. 바위 틈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는 메기들. 날쌔네요. 다시 한번 기다리는데요. 마침내! 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어떻게 된 거죠? 어차 낚았다.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니 상처 없이 쌩쌩합니다. 야, 많아요. 오, 다 같이 잡은 거예요. 와. 또 이게 고기가 실질적으로 잡히니까 이제 막 더 잡으려는 욕심도 생기고 조용한 데서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폭죽.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도 추억이 수놓아졌겠죠. 바다든 계곡이든 입맛대로 골라잡아 떠날 수 있는 곳 삼척.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인가요? 삼척에서 특별한 오늘입니다. 어디 가세요? 조금 있다가. 제발 조금 있다가. 꼭꼭 숨어라 비밀 보일라 철통 보안. 숨은 비밀 가득한 오늘의 주인공은 으뜸 보양식 닭 되겠다. 맛집 찾아 떠난 곳은 전라남도 화순군. 산으로 빙 둘러싸인 이 고장엔 과연 어떤 리얼 맛집이 숨어 있을까. 수소문에 나선 담당 PD. 화순 가면 여기 올라가면은 그 토종 닭하고 염소 요 위에가 다. 그러니까 닭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어. 역사가 있으니까. 맛있게 하고. 진짜 맛있어. 바로 올라가고 있어. 이게 범죽이 정말 바로 거기에.
근게 시방 저짝 저 산속에 있단 말이지라. 단서 포착.